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2년, 예, 2022년, 자, 6월 4월 14일 오전 8시 37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자유물체도 free body diagram입니다. 자유물체도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먼저 이걸 뭘 얘기하냐면, 자, 자유물체도라고 하는 것은, 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한 물체에 있어서 이 관심이 되는 부분,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부분은 C점, 이 부분이다. 이 부분을 만약 내가 딱 떼어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만 떼어냈을 때는, 자, 잠시만요. 보시면.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떼었느냐? 보시면은, 이제 하나의 물체에 A, C가 되겠죠. A가 C. 맞나요? A가 C가 되면, 자, 이 부분에 하나의 반력, RA가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도 똑같이 C점에도 힘이 하나 주어지고, 또 이쪽에도 생기고, 수평력도 생기고, 또이 모멘트도 MC. 이거는 RC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C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이 부분을 C라고 하면, 자, 여기도 하나의 힘이 같이 있으니까 평이 되겠죠.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겠죠. M, C. 또는 MC 다시 RC RC 다시 또 AC AC 다시 이해하시겠나요? 또이 부분 또 위에 P가 내려오죠. 피가 그 다음에 위에 보면 B가 돼 있죠. 여기는 X니까 A 빼기 X가 되고요. 똑같이 이 부분에는 B면 C면 R B가 생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힘이 R C 다시 그 다음에 A C 그 다음에 모멘트 MC 어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유물체들은 자 있는 어떤 물체에 있어서 관심이 되는 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떼내서 간접 딱 떼내가지고 그 분리된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을 표시해준 이 그림을 자유물체도록 합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 즉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자, 평행 방정식입니다. 평행 방정식. 무슨 말이죠? 평행 방정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P R A R B. 이게 평행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P는 R A 더하기 R B다. 이런 평행 방정식을 사용해서 이 각각 내가 원하는 부분에 단면의 작용력을 쉽게 알기 위해서 자유물체들을 사용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왜? 내가 이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하나의 힘을, 모멘트 힘을 권하는 거는 MC는 제로입니다. 항상. 그러면 여기서부터 A라고 하면 여기서 이 회전력, 여기서 이 회전력, 여기서 이 회전력, 합은 지그마 MC는 0. 이걸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 구조물이 무슨 상태? 힘의 평형 상태가 되어야지 이 역시 자유물체도도 평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자유물체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좀, 이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유물체도 프리파티 다이어그램, 즉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1장을 다 마치는데요. 예상 문제, 자, 힘이 다 있고 뭐 모멘트도 있고 다 했는데 제가 예상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뭘 했냐? 힘. 정리할게요. 자, 먼저 정력학에 각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1번 힘, 2번 모멘트, 3번 평형 방정식, 4번 프리 바디 힘, 모멘트, 평형, 프리 이네 가지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물체도는 뭐다? 그런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토목 7급, 9급. 자, 토목, 임용하는 친구들. 여기서 임용이란 거는 기술직, 공무원 중에 7급. 9급 학생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설, 교사, 임용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도 열심히 하시고요. 자, 2021년 4월 14일 오전 준비하시고 8시 49분. 해공 안병희 쌤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